네, 5월 31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아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싶을 정도로 5월의 또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증시에 대응하기 정말 힘들었잖아요. 특히 5월 뭐 초, 중반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것도 잊을 만큼 어제 이어서 오늘 뭐 등락을 조금 거듭하다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네.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물론 오늘 새벽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이제 휴장을 하긴 했지만 유럽 증시는 또 상승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 글로벌 증시가 5월 달에 그야말로 이제 연중 저점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이제 혹독한 또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서서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가 양대 지수가 1% 이상 강하게 상승 마감을 좀 했고 네. 오늘도 오전에 좀 흘러내리는 듯 하더니 지금은 양시장이 전부 다 이제 플러스 전환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 지연 아나운서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특히나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맞아요. 풍력, 태양광, 뭐 수소, 원자력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하면서 제가 움직인다라는 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투자 전략을 게시를 해드릴 때 딱 찍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결국 요즘에 이제 유럽에서 뭐 리파워 유럽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에너지와 관련된 자립 정책들을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출구 전략을 막 고심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빨리 전쟁을 좀 끝내야 된다. 또 영국을 포함한 또 일부 나라에서는 절대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가 뭐 브렌트유는 오늘 배럴당 $120를 뛰어넘었었고 지금 WTI 같은 경우에는 $115 뭐 $120 그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유가가 또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유가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 산 원유 수입을 90%까지 금수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오늘은 특히나 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풍력이 강하고 지난주에는 태양광이 강했고 오늘은 어저께는 또 수소가 강했고 이렇게 한 섹터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매를 계속하면서 또 움직일 거거든요. 또 국내는 또 원전 관련된 이슈가 또 있잖아요. 정책적인 모멘텀이. 그래서 네.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과 정책적인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수소, 태양광, 뭐 원자력,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도 한 1, 2개월 정도 이상 더 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과 투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섹터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5월 11일에 편입했던 SL인데요. 최근에 네. 자동차 주가 좀 쉬어가다가 어제도 뭐 자동차 종목들로 외국인 뭐 기관 수급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SL이 오늘 이제 목표가를 딱 달성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좀 더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중간에 한번 가다가 눌렀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한 일주일 이상 더 걸렸거든요. 네. 지금 고점 대비하면 딱 15% 정도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SL을 제가 이제 5월 11일 날 소개해드렸으니까 한 요즘인 것 같아요. 요때 이제 자동차 종목들 특히 이제 기아 같은 종목들이 뭐 전기차 판매량이 좀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현대차 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설립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KB 오토시스라든지 뭐 화신이라든지 미국의 또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부품주들이 막 꿈틀거렸었는데 실제로 끝까지 살아남는 종목들은 SL하고요. 조금 더 작은 종목 중에서는 화신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 결국에는 실적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증명이 좀 되고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결국은 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요. 더 넓게 보면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만 가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보면 뭐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이거든요. 다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있는 부품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SL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확대 보급됐을 경우에 차량용 LED 램프뿐만 아니라 현대차 이제 EGMP에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이력이 전기차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로 SL을 이제 분류하게 만든 이유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SL이 강하게 이제 직전 고점을 좀 뚫어 올리면서 목표가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2차전지 소재도 결국은 친환경 아닙니까? 그죠?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SKC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일진 머트리얼즈,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동박 관련된 종목들이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조금 못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동박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좀 움직인다라는 거. 이런 종목들은 저는 아직까지 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SL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비해서 한 15% 16%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네. 또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 되지만 SKC, 일진 머트리얼즈 이런 이제 동박 관련된 종목들은 저점 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섹터 안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도 들어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L 오늘 딱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제 편입했던 S퓨얼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프닝 때 이제 친환경 섹터 한 달 정도는 지켜보자라고 그렇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때까지 34,000원까지 목표가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게요. 어차피 친환경인데 어제 태양광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CS윈드라든지 오늘 유니슨 막 이런 종목들이 엄청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CS윈드의 이제 자회사 CS베어링 이런 종목은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저께는 수소가 조금 강했었는데 오늘은 좀 쉬고 있어요.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S퓨얼셀 이런 종목들은 오늘은 좀 쉬고 있지만 결국 뭐 편안한 눌림목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3만 원대 이제 매물 저항을 뚫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한 업종 한 섹터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오늘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쉬고 있을 때 지금 두산 퓨얼셀, 뭐 S퓨얼셀, 유니크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또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34,000원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퓨얼셀 목표가 34,000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네. 영미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현대 로템이고요. 매수가 2만 350원에 20%입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종목 이름을 듣고 아우 손실이 좀 많으시겠구나 했는데 2만 300원 정도면 아마 한 4월 정도에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 다행히 최근에 네. 주가가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현대 로템도 사실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계시지만 요 회사도 수소 관련된 산업을 이제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수소 관련된 모멘텀도 분명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현대 로템이 사실 한 2, 3% 정도 좀 반등이 좀 들어왔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1, 2% 정도 지금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추세는 확실하게 좀 돌아서고 있고 다만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는 조금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요 라인을 뛰어넘었을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소 모멘텀을 좀 주목 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한 2만 500원, 2만 1000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단기적인 목표가 2만 500원에서 한 2만 1000원 선까지는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720원에 25% 보유하고 계셨는데 지금 수익권이에요. 네, 수익권이시네요. 요즘에 이제 종목 진단할 때 이 수익권에 있는 종목 진단하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쨌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광 이슈예요. 네. 근데 이게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태양광 쪽인가 잘 모르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요 회사가 이제 또 태양광과 관련된 이제 장비들을 태양광 패널 기업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주가가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슈보다는 태양광 이슈가 좀 강하다. 요런 스타일의 종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유니테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역시나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 회사지만 유니테스트가 작년부터 되게 조금 이슈가 됐었잖아요. 페롭스카이트 태양광 이제 신소재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페롭스카이트에 대한 이제 이슈 때문에 오늘 유니테스트도 아주 강하게 한 5, 6% 정도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오늘은 뭐 거의 모든 종목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도 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또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지금 추세는 약간 이제 단기 고점에서 매물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거래를 좀 줄이면서 이제 눌림목을 이쁘게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5,000원 정도 가격대가 확고하게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지사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셨다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보유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한 5,300원, 5,500원은 매물 저항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네. 작년 연말에 어마어마하게 좀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이 5,500원에서 단기 고점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5,300원 한
3,4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신다면 그래도 뭐 S당가가 4,700원 정도시니까 꽤 괜찮은 이제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한 5,300원에서 400원까지는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샷 원킬 종목 오늘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네. 궁금해하고 계세요. 저도 네. 궁금한데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신재생 에너지를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종목을 했더니 아, 그래요? 미박한... 종목이 또 겹쳤어요. 지금 아, 우리 그래요? 생소 전문가분 종목이 겹쳤는데요. 네. 6,120원에 저는 오늘 쇼박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풍력은 어떤 종목이 있고 뭐 태양광은 어떤 게 있고 대부분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그룹핑을 좀 잘 해놓으시고 순환매가 전개가 좀 될 때마다 따라 붙는 거 말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만약에 수소가 강했다면 내일 태양광 오늘 태양광이 강했다면 또 내일은 풍력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좀 순환매 사이클에서 집중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저는 쇼박스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고 영화 컨텐츠 이제 투자 배급사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뭐 아주 잘 아시는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이게 합병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주 업력이 오래된 이제 투자 배급사고 제가 굳이 오늘 같은 날 또 영화와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어저께 사실 CJ CGV라든지 컨텐츠리 중앙 이런 극장 사업을 하는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 강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차트를 한번 열어 드리면 CJ CGV도 어저께도 급등했고 오늘도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요. 컨텐츠리 중앙도 뭐 마찬가지로 어저께 이제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거래가 좀 붙어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일요일 날 이제 칸 영화제에서 우리 송강호 배우하고 박찬욱 감독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또 수상 소식을 전해주다 보니까 극장가가 지금 뭔가 좀 활기를 띠고 있어요. 브로커하고 헤어질 준비인가요? 맞나요? 제목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두 편이 전부 다 이제 6월 달에 개봉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이슈와 맞물리면서 극장에서도 이제 취식이 허용이 됐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극장에 가는 이유는 물론 이제 생동감 넘치는 뭐 그런 화면이라든지 사운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영화 보면서 이제 팝콘도 좀 먹고 햄버거도 좀 먹고 콜라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극장을 가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취식이 허용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런칭한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제 범죄도시2가 개봉 2주 만에 거의 관객 수가 지금 7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극장으로 달려가시고 계신다. 특히나 이제 여름철은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으로는 성수기잖아요. 밖에 맞아요. 있으면 너무 더우니까. 극장에 시원하고 영화도 보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영화라든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제 2분기가 본격적인 좀 성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든다는 거고 이 쇼박스에서 사실 히트를 쳤던 영화들이 정말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야차라고 하는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OTT로 이제 방영이 좀 됐던 영화인데 설경구 배우가 이제 주연을 한 이제 첩보 영화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 야차가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히트를 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박 이상 정도 수준으로 이제 글로벌리하게 히트를 좀 쳤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적 인식과 그리고 지금 차기작이 정말 지금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만 되면 이제 알만하신 감독님이실 거예요. 한재린 감독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요 한재린 감독이 이제 관상 이정재 배우가 정말 압도적으로 이제 그 등장신이 왕이 될 상인가 뭐 그것 때문에 정말 유명한 이 관상이라는 영화 이제 만드신 감독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우성 배우 나온 더 킹이라는 영화 뭐 이런 영화를 이제 연출하신 분인데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차기작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항공기가 보이잖아요. 네. 항공기 이제 재난과 관련된 이제 영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 시도되는 영화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소재뿐만 아니라 출연 배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가장 앞에 송강호 요번에 나무 주연상 받으신 송강호 배우가 주연이고 이병헌 전도연 와. 전도연 씨도 이제 전도연 배우도 칸 내에서 여우 주연상 받으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김남길 이런 분들이 이제 주연을 해가지고 이미 영화가 촬영은 다 끝났거든요. 이제 후반 작업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봉 일정만 이제 조율을 하면 하반기 때 아마 좀 가장 좀 기대되는 블록버스터 영화 아마 지금 제작비가 순수 제작비만 거의 200억이 넘게 지금 투입이 된 작품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쇼박스가 이제 투자 배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성수기 때 어마어마한 이제 히트작 또 1,000만 이상 영화 관객이 좀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영화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저께 급등을 했다가 오늘 약간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누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 기회를 한번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쇼박스가 뭐 꼭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드라마라든지 OTT 시리즈에도 컨텐츠 이제 제작 역량을 확대하는 걸 이제 목표로 좀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개선의 여지가 좀 큰 컨텐츠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요. 어저께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다만 이제 4월 중순 때 이제 크게 한번 올라갔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딱 그 자리 7,000원 정도 자리까지를 1차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5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료 방송은요? 오후 4시에 장 끝나자마자 또 무료 공개 방송. 오늘은 종목 얘기 집중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은 휴장이니까 목요일 날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